이 집은 후띠우 남방으로 예전에 이 미친놈의 쌀국수라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곳인데요. 편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저 또한 너무 먹고 싶고 완전 먹고 싶고 진짜 끝장나는 맛. 자, 호치민에선 숨겨진 맛집 1번으로 이것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집은 후띠우 남방으로 남방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을 나타낸 것이고요. 후띠우는 일반 쌀국수면이 아닌 전분이 섞여있는 국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집은 우꼬라는 비빔국수가 있고 느역이라는 물국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쌀국수에 비빔국수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미각을 확 때리는 자극적인 바로 그면 쌀국수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후띠우라는 전분국수를 육수에 토염을 한번 하고 새우,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그리고 메추리알, 마지막으로 넣는 저 소고기 다진 건 국물을 끓였을 때 돼지고기는 국물에 위에 뜨는 성질이 있고 소고기는 밑으로 가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국물을 훅 마셨을 때 그 고소한 소고기 다진 게 마지막까지 고소함을 잡아주는 완전 과학적인 순서가 있는 그런 조리법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과는 좀 다른 비주얼이죠? 네, 맛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맛과는 조금 다른 베트남 쌀국수에선 볼 수 없는 조금은 자극적인 그리고 혓바닥을 팍 때리는 그런 미각을 자극하는 맛입니다. 물론 이곳엔 고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만합니다. 지금 넣고 있는 저 마늘 초조림 절편과 저 특제 소스는 초보자들은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 국물을 넣지 않고 비비면 처음에 먹을 땐 노란 고무줄 씹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분국수 특성상 국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국물을 자작하게 넣고 비비면 네, 저 면도 양념이 되는 아주 독특하고 전 처음에 먹었을 때 아주 신기했어요. 아주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 저 쑥갓과 실파는 고수 대신에 넣고 있는 그런 묘한 아삭아삭함을 주고 전 개인적으로 숙주를 넣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육수는 아주 진한 육수를 제외하곤 숙주를 넣었을 땐 내 국물이 싱거워지고 약간 비릿한 맛이 나거든요. 야, 너 이 새끼, 너 또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슨 맛이? 설명해 줘야지. 무슨 맛이야? 어떤 맛이야? 너 먹을 때 너무 말을 안 해. 너 또 다 먹고 얘기해 줄 거니? 무슨 맛이었어? 무슨 맛이었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쌀국수 맛은 절대 아니고요. 상상 이상의 좀 독특하지만 자극적이고 한번 먹으면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번 2박 3일 여행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도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붐비는 호치민에서 이 층에다가
그리고 또 저의 작은 집이 있는 작은 바닷가 도시 분따로 가면 조금 삭막하고 적막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제가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좀 답답하다 아니면 좀 나도 즐기고 싶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호치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이런 영상 그리고 이런 방송으로 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88클럽을 갈까? 아니면 호치민을 한 번 더 올까? 자, 크리스마스는요 무조건 호치민에서 함께 보낼 테니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호치민 분위기 베트남 분위기 어떤가요? 자, 그거를 실시간 방송과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맛이냐고. 우리는 내내 너 먹는 거 구경만 했어. 맛을 설명해줘야 그게 먹방이지. 너 앞으로 먹방 짓지 마.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가면 무슨 맛이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줘. 알았지? 네, 이 집은 VBN에 있는 오징어 국수집으로요. 앞에서 후디오 남방 국수가 좀 자극적이었다면 이번 국수는 좀 담백하고 덜 자극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징어국에 고춧가루가 빠진 오징어국 거기에 소면 말아먹는 느낌. 자, 우리가 VBN에서 놀다가 마땅히 집에 들어갈 때 뭘 먹을 게 없을까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데 전 이 집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호치민 숨은 맛집 소개입니다. VBN 오징어 국수집입니다. 자, 일단 냄새는 역락없는 우리나라 오징어국,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고기 관자 두 개. 자, 가격은 2,000원. 이거 완전 우리나라 그 시원한 오징어국? 네, 칼칼한 고춧가루 느낌 빼고. 자, 숙주 넣고. 네, 나 처음 먹어봐 이거. 처음 먹어봐서. 네, 자, 숙주를 넣고 국물은 일단 할게요. 자, 향채에 향신료 냄새 넣고요. 난 개인적으로 숙주 많이 넣는 거 반대야. 왜냐면 숙주 넣으니까 조금 싱거워져. 자, 이거 완자. 완자를 칠리소스에 찍어서. 어우, 시끄럽다. 그치? 자, 이 소스는 칠리소스 좀 짜요. 짜. 국물이 딱 역락없는 오징어국이야. 고춧가루 뺀 거. 국물이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베트남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무조건 고수와 향채향이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는데?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맛이냐고! 너 또 우리 먹는 거 구경만 시킬 거지? 그러니까 오징어국인데 소면을 말아먹으면 그게 끝이야? 그게 끝? 끝? 야! 너 먹방 찍지 마. 진짜 짜증나. 이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다 먹을 때까지 또 말 안 해. 야, 너는 맛집 탐방이 아니고 그냥 너 먹는 거 구경시키는 영상이야. 그런 의미에서 후식은 뭐 먹으러 갈 거야? 신또? 망고주스 어때? 자, 이 집은 VBN에 있는 5보지 신또집인데요. 워낙에 맛집 블로그랑
유튜버의 소개가 많이 돼서 처음보단 그 진함이 덜해 조금은 안타까운 집이기는 하지만 아까 오징어 국수집에서 걸어서 3분에서 5분 거리기 때문에 국수를 드시고 후식을 드실 만한 곳으로 적격이라 생각해서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금액은 1,500원에서 2,200원 정도 사이고요. 원래 이 집이 진짜 호치면서 넘버원이었는데 방송을 좀 타고 한 넘버3쯤으로 그래서 드셨을 때 절대 후회되진 않으실 거라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실 거죠? 감사합니다. 끊어.